라자로가 돌아왔다. 네. 네.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님이시고요.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네 번째 추기경이십니다. 우리 시대의 큰얼은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는 이제 그 우리 교황청에 계셔야 예. 되는데 지금 휴가를 나오신 겁니까? 예, 제가 지금 한 달쯤 휴가 나왔습니다. 아, 한 달 나오신 거예요? 한 달 나왔어요. 제가 휴가 떠나기 전에 네. 프란체스코 교황님을 잠시 뵙고 예. 저 휴가 갑니다 했고 네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교황님의 특별한 인사와 축복을 전해드리고 모든 분들 어려움이 많지만 잘 이겨내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이게 또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이렇게 직접 예. 아, 교황님을 이거 뵌 적은 없지만 감사드립니다. 아, 예. 아니 그 추기경님을 모시려고 사실 서임하신 2년 전부터 연락을 좀 드렸었고요. 네. 이번에 딱 마침 예, 휴가 기간에 이렇게 좀 시간이 맞아가지고 예, 함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 추기경님의 역할과 또 임무는 뭡니까? 그 추기경은 한마디로 하면 교황님의 자문위원입니다. 교황님께서 큰 책임을 지고 계신데 그 역할을 혼자 수행하기는 어려우시죠. 네. 그러니까 특별히 항상 조언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추기경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꽁클럽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추기경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지다. 아니 그 이게 이제 교황청 장관과 추기경 모두 이제 교황의 자유 결정에 따라서 임명이 된다고 해요. 네. 예. 3년 전이죠. 네. 유흥식 라자로께서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이게 참 교황청 장관? 그 당시에 뉴스를 보면서 이건 뭐지? 조금 좀 생소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어떻습니까? 장관 임명 과정을 살짝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 제가 교황 지금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3년에 이제 교황님이 되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제 6차 아시아 청년대회가 대전에서 개최됐을 네. 때 이제 교황님 오시게 됐죠. 교황님 뵈러 이제 갔었죠. 예, 예. 교황님 저를 이렇게 자꾸 쳐다보고 계세요. 네. 물끄러움이. 교황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주교님, 한국에서 선교했던 어느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 신부님한테 해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네. 하시는 거예요. 그 이태리 신부님이 여기 계셨는데 정말 한국을 사랑하고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장상하고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가게 됐는데 교황님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 있다가 너 그런 거 어려울 때 그걸 어떻게 이겨냈냐. 굉장히 어렸을 텐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했다. 저 라자로 주교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겨냈어. 그래서 교황님께서 그 신부한테 잘해서 고맙고 주교는 그러는 거다. 그래서 성직자부 장관을 찾다가 찾았다 하고 그런 뒤에 내가 좀 주교님 뒷조사 좀 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조사가 필요하죠. 그죠. 보니까 몇 사람한테 물어도 보고 이것저것 해서 그래서 오라고 그런 전 그 들었을 적에 예. 벌써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교황님 저 여러 나라 말 못합니다. 예. 또 교황청 잘 모릅니다. 네. 저 동방에 시골에 있는 그냥 평범한 주교입니다. 어떻게 옵니까? 그랬더니 교황님께서 이태리 말 잘하지? 영어하지? 그럼 됐어요. 교황청 모릅니다. 와서 배우면 돼. 그러더니 그 다음에 교황님께서 좀 주교님이 좀 오셔서 이 분위기를 좀 더 친교적이고 가정적이고 좀 우는 분위기를 좀 바꾸면 좋겠다고 그러시면서 네. 3일 뒤에 당신 개인 빚을 또 보내셨어요. 야. 그래서 한 30분 동안 얘기하고 그럼 가겠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9일 뒤에 가서 제가 대답을 했을 때더니 그럼 입 꼭 다물고 있고 발표할 때까지 그래서 꼭 그때 제가 대답을 드리고 한 달 17일 뒤에 47일 만에 교황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셨어요. 그러니까 47일 동안 마음속에 품고 살았죠. 야, 그때까지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교황청에 대한 구조를 좀 잠깐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가톨릭 교회에서 네. 교황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면서
지상교회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로 하는 으뜸은 한표수 으뜸이지만 또 교황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들의 종이니까 모든 사람들의 봉사하고 봉사하는 종들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못하시니까 16개 부서가 있습니다. 예. 그 부서 중에 그 부서 책임자를 이제 장관이라고 부르죠. 제가 맡고 있는 성직자분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부님들, 부대님들, 신학생들, 네. 지금 전 세계 한 43만 명 정도의 신부님이 계시고 네. 그 신부님들이 정말 더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제들에 대해서는 모든 건 제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니까 제가 아침에 4시 40분에 이제 알람으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한 5시 10분쯤 집을 나서죠. 어제 뵙지? 어, 지금 돌아서 루이지. 너도 싫어? 전 세계는 각 교구에서 우리한테 이런저런 자료가 와요. 그렇게 이제 1년간 성직자부 장관님을 역임을 하시고 1년 후에 이제 추기경으로 임명이 네. 또 되셨습니다. 이게 저 정말 큰 경사 아닙니까? 경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 2022년 여름에 이제 치러진 네. 추기경 그 서임식 교황님과 이렇게 서로 귓속말을 좀 이렇게 주고받으셨어요. 그죠? 예. 어떤 말을 좀 주고받으셨는지 그 궁금합니다. 그 교황님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교황님 제가 교황님과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교황님이 깜짝 놀라시더니 안디암 아반띠 인시에메 우리 함께 앞으로 나갑시다. 그러시면서 하고 나서 이제 꼭 이제 껴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 비렛다를 이걸 이제 이걸 씌워주세요. 예. 이 모자를. 이제 이 반지인데 교황님이 주신 아 이게 그 반지군요. 이게 이제 교황님이 주신 이게 그 선교하는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베드로 바울로이는 반지를 주세. 요거를 강도에게 한번 뺏긴 적이 있으세요? 맞아 지난 2월 달에 이제 오늘 신부님을 보러 가는데 자동차 타고 가서 이제 그 신부님 배를 눌렀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딱 보더니 그 머리에 모자 탁 뒤집어 쓰고 선글라스 네, 뭐 두 권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선글라스 네, 이제 네. 마스크는 뭐 좀 네, 네. 하고 페르마 페르마 이건 페르마 멈춰 뜻이거든요. 네. 이렇게 했더니 솔디는 돈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넬로는 반지라 뜻이 아넬로 이거 교황님이 나한테 준 거라던 아넬로 그래 빨리 내놔라 이거야 빼서 줬죠. 그러더니 슬그머니 그는 가는데 저 그래서 일신유레티 베네디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를 바란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딱 쳐다보고 갔어요. 다른 건 다 그런데 반지가 아까운 교황님이 하나 유일한 조언인데 그래 반지 입었다 교황님이 몸 괜찮으냐고 아 멀쩡하다고 그 이튿날 반지를 하나 새로 주셔서 이게 그 반지예요. 아니 근데 이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아니 너무 위험한 상황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찌됐든 아무 탈 없이 네. 그랬지 아니 근데 다른 것보다 이게 추경님 근데 가는 그 저기 강도에게 축복을 빌어준다고 하여튼 그냥 저로서는 그래 이거 갖다 쓰고 그리고 나선 좀 잘 좀 되면 좋겠다고 기도해줬고 그러니까 전 끝났고 이제 또 얼마나 좋아 교황님 다시 또 하나 주셨으니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어떻게 그런 마음을 그 짧은 순간에 어이 화가 났을 법도 하고 막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근데 다행인 게 지갑 안 가져갔어요. 지갑 속에는 뭐 카드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거기에 뭐 이런 뭐라 신분증 신분증도 있고 그 돈도 들었었어요. 돈도 넣고 다녀요. 어떤 사람들 필요하면 주기도 있고. 휴대폰 가져가면 이거 야단이거든. 모든 게 다 들었는데 그냥 아,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안 가져갔습니다.
아니 그 저 일단 지금 그 저 추기경님께서는 그 바티칸 내에 지금 거처가 계신 네, 거죠? 네, 제가 바티칸 안에 이제 살고 있어요. 거기 보통 그 아파트를 주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교황 추기경님 아파트가 무지하게 컸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그 작고 또 교황님 스스로가 큰 이제 그걸 사도궁이라고 그러는데 부르기를 네. 교황님이 나 거기 살기 싫다 그래서 거기를 놔두고 쌍따 마르따라고 150명이 사는 집이에요. 교황님 스스로 굉장히 이제 가난하게 사시는 거지. 그러니까 실은 다른 추기경님들 다른 주교들도 다 좀 가난하게 살길 바라세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적에는 교황님께서 어느 집을 하나 지정해서 들어가라고 그러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거기서 살고 아... 있죠. 그거는 그러면 이제 그 생활비 같은 건 다 추기경님께서 이제 월급을 그러니까 이제 아... 말하자면 한 달에 이제 돈을 주어요. 월급을 주시는군요. 그 월급인가나 마찬가지예요. 예예예. 예. 주면은 그거 가지고 제가 알아서 쓰는 거예요. 아... 다 뭘 먹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라 그러죠? 전기세, 공과금 뭐 공과금 다 거기서 아... 자동으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아유 추기경님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간다는 생각. 그렇죠. 아하 이거 참 사는 게 그러잖아요. 아, 혹시 뭐 맛집도 있습니까? 맛집은 그건 없어요. 아, 없어요. 그럼 근처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그 바티칸 근처 나가면 먹을 아. 것 수두룩하죠. 아주 많아요. 추기경님은 뭐 좋아하세요? 가끔 그래도 저는 다 잘 먹어요. 못 먹는 거 세 개 있어요. 예, 예. 뭐예요? 안 줘서 못 먹고 아, 예, 예. 없어서 못 먹고 비싸서 못 먹고 앉아서 못 먹고 아, 앉아서 네. 없어서 못 먹고 비싸서 못 먹고 이거는 이거는 저 어디 가서 좀 제가 아 이거는 모임에서 아, 모임에서 하면은 요거 빵빵 터지는 야, 괜찮네 어디 뭐 갔을 때 아 이거 아 그리고 공항에서 외교관과 같은 대우를 또 네.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추기경은 교황님의 자문위원이니까 바티칸 시의 시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이니까 시민권 줘야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중요하니까 장관이니까 또 바티칸 외교관 여권을 주죠. 아. 그럼 다른데 가면 재밌는 건 바티칸 여권은 가진 사람 얼마 없잖아요. 없죠. 없으니까 가서 이제 이렇게 보더니 어느 여권 자꾸 쳐다봐요. 그러다가 그 직원이 바티칸 여권 처음 본 거예요. 예. 그거 가지고 다른 동료들이 야, 니네 바티칸 여권 봤어? 이거 봤어? 그러면서 그거 들고 아, 자랑을 자랑하는 바람에 빨리 나가는 게 아니라 한 거의 한 5분 이상 늦지간 그러니 아니 진짜 바티칸 여권은 볼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옆에서 신고하시고 야 궁금한 게 그 힘든 그 선택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톨릭계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또 그 학교가 대건 중고등학교였는데 아, 그렇군요. 김대건 시모님이 굉장히 아주 매력적으로 들어왔어요. 네, 네, 네. 25년 27일을 사셨습니다. 세상에서. 또는 그분의 삶을 보면 한번 이 삶이면 한번 바쳐봐도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제 한번 되겠다 하고 대접해서 그 길을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어머니께서 크게 좀 반대를 하셨다 그래요? 그렇죠. 이해가 가요. 어머니로서는 말하자면은 전 아버지를 기억이 안 나요. 예. 유교 때 태어났는데 그때 아버님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가 그 어렸을 때니까 바로 그냥 낳고 얼마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키웠고 희망을 걸었는데 결혼도 안 하는 신부가 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이게 그냥 아주 그냥 날벼락이죠. 그러니까 3일 동안 주무시지도 않고 잡수시지도 않고 울기만 하셨어요. 또 집안에서는 정신 나간 사람이 생겼다고 그러고 오늘 이렇게 이제 출연하셨으니까 네. 어머니께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뭐 사랑합니다. 절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토록 이렇게 놔주셔서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곧 뵙시다. 이 얘기밖에 다른 무슨 말이 있을까요? 예. 가끔씩 저는 천주교 신자로서 네, 사실 조금 비겁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힘들 때만 신부님께 나의 어떤 힘듦을 얘기하고 네, 네. 비겁하다는 건 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가끔 비겁해요. 아 주교님이요? 아, 그럼 세상 사는데 그게 어디에 마음대로 돼요? 네. 이런 저런 세상이 그 대신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할 뿐이지. 아, 얼마나 진짜 충영님. 네. 그런 이게 타인에게는 한없이 박해지고 나한테 너그러워져. 아. 왜 그럴까요 이게 충영님? 아니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네. 이제 한 가지가 항상 큽니다. 정말 하느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변덕스럽고 넘어지고 죄짓고 있는 그대로 항상 사랑해 주시니까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을 깨닫으면 다른 사람한테 조금 좀 너그러움이 생기거든요. 네. 우리 경우에 내 기분 좋고 했을 적에 뭐 마음 뿌듯하고 좋았을 때 누가 뭐라고 하면 알았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괜찮아 이럴 수 있는데 네. 막 속이 화나고 막 잔뜩 있을 적에 누가 하라고 그러면 그럴 수가 저게 하고 나서 즉시 이제 어떤 좀 맞아. 자소가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실은 나한테 달려 있어요. 나한테 달려. 내가 아. 어떤 단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예. 예, 다 모든 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다는 건 바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힘이 나요. 모든 사람들을 비판한다 그러면은 참 속상하고 자기 자신 그런 면에서는. 정말 우리한테는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아. 자존감이 필요할 많은 경우에 좀 요즘 애적인 걸 쓰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나 이쁘게 그렇죠. 보나 이거 네. 그냥 지나가요. 네. 또 추경님께서 오늘 좀 귀한 시간을 마련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퀴즈 시청자분들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해요.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드는 모든 분들 축복해 주셔서 이웃을 더 좋게 보고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각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축복해 주셔서 젊은이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도전하고 희망을 갖고 나가도록 해주셔서 아멘. 아멘. 아, 감사합니다. 또. 누구든지 사랑을 받으면은 힘이 생겨요. 자기 자신이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거든요. 내 모습을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기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 만드는 그런 그게 우리들에게는 중요하죠.